좀 늦었네요. 시에 15 막 이랬습니다. 오케이. 먼저 문장. 오케이. 뭐뭐 하세요. 이런 거 배웠어요. 뭐뭐 하세요. 그랬더니 뭐 그럴게요. 뭐 아니면 벌써 했어요. 뭐 이런 거. 오케이. 그래서 앉아라 하고 싶으면 sit down. sit down. 그랬더니 I will. 그렇죠. I will. 오케이. 이번에는 그렇지. Open your book. Open your book. 오픈해라. 무엇을? Your book을. Open your book. 그랬더니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그거? 뭐 그 선생님이 카톡으로 부모님들한테 연락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은 어려운데. 6월까지는 좋은데 6월 그렇죠. 자, 요 발음이 조금 어려운 모양인데 raise야 raise. Raise your hand, please. Raise your hand, please. 뭐라고요? Raise your hand. 그렇죠. Raise your hand, please. Raise your hand, please. 그랬더니 okay. 손 내리고 가서 해. 너 시험지 냈어? 뭐하냐? 빨리 해라. 너 그리고 시험지 여기서 쳐. 어? 시험지 이거 갖고 와서 여기서 쳐. 오케이. 그 다음에 가방을 내려놓으세요. 오케이. 오! 뭐 하나 빠진 것 같아. 근데 그거 아무 계획이 없는데 any plans? put하고 뭐가 있어? 아래로란 뜻의 단어가 들어가 있어. put down? put down? 그렇지. put down your bag. put down your bag. 오케이. 그래서 네 가방을 내려놓으라가 뭐다? put down your bag. 그렇지. put down your bag. put down your bag. 오케이. 참, 소희야, 그거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 지금 하라고 안 돼 있어, 책에? 맞지? 오케이. 그랬더니 I will. I will. 오케이. 그 다음에 sit down. Sit down. Okay. 좀 어려운 모양이네요. 자, 얘는 sit의 반대말이죠. sit은 앉다거든. 뭐 앉다의 반대말은 아, sit down은 앉는 거야. down이 아래쪽이잖아. 그럼 얘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얘는 이거야. stand up, please. 아이고야. 어, 잠깐만요. stand up, please. 뭐라고요? stand up, please. stand up, please. sit down하고 정반대 말이야. sit down, stand up. 됐습니까? 오케이. 반대 말. 자, 그래서 일어서 주세요가 뭐였더라? sit down. sit down 앉는 거. 그렇지. stand up, please. stand up, please. 오케이. 그랬더니 오케이. 오케이. 자, 계속해서 문 좀 닫아주세요. 닫다가 뭐였더라? 닫다. 그렇지. close. The please. 그렇지. close the door, please. close the door, please. 됐습니까? 그랬더니 I will. I will. 오케이. 한 번만 더 해봤으면 좋겠다. 자, 앉아주세요. sit down. sit down. 그랬더니 I will. I will. 오케이. 그 다음에 책 좀 펼치세요. Book. 그렇지. Open your book. Open your book. 그랬더니 오케이. Okay. 그럼 이번에는 raise your hand, please. Wow, raise your hand, please. Raise your hand, please. 그랬더니 오케이. Okay. 다음에 오, 나 다음에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이거 맞아요. 그렇지. Put down your bag. 그렇지. Put down your bag. Put down your bag. 오케이. 그랬더니 I will. I will. 다음에 이번엔
식당 식당 자, sit down은 앉는 거야. sit down의 반대는 말. 이게 처음 쓴 거야. sit down은 앉는 거고. 아, 나겠다. 자,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다. 한 번 더 해보자. Stand up. Stand up, please. Stand up, please. Stand up, please. 얘를 때려 잡아야 돼. Stand up, please. Stand up, please. 그랬더니, okay. Okay. 다음에 close the door. Please. Close the door, please. 왜요? 주은이가 너무 작아요. 안 들어가요. 오케이. 다음에 그럴 거예요. I will. I will. 자, 그래서 설명. 오케이. sit의 뜻이 앉다. 무슨 시? 하다 시야.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open의 뜻은 열다. 무슨 시? 하다 시. 가만 봤더니 채연이가 이번에 하다 시로 시작하는 문장들을 쭉 배운 거야. 하다시로 시작하면 뭐뭐 하십시오 라고 상대방한테 부탁할 때 쓰는 거예요. 맞습니까? 다운의 뜻은 아래로 이런 뜻인데 뭐 sit만 해도 돼. 앉으면 당연히 아래쪽으로 앉지 위쪽으로 앉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앉으라 할 때 뭐라 그래야 되고 sit 이렇게 해도 되고 뭐라 그래야 된다? sit down 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다운의 반대말은 위로니까 up이야. 그래서 일어서세요는 sit down의 반대말이 뭐였냐면 일어서세요가 뭐였더라? 그렇죠. stand up. stand가 서다라는 뜻의 무슨 시? 하다시야. 또 하다시로 시작하면 부탁할 때 쓰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raise의 뜻은 뭘까요? raise의 뜻이 들다예요. 또 무슨 시? 하다시. you are는 너의. hand는 손. 그래서 손 좀 들어라. raise your han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푸시 노타란 뜻이야. 노타. 또 무슨 시? 또 하다시인 거야. 그러니까 놓으세요. 놓으면 어디로? 위로 놓겠어? 아래로 놓겠어? 그러니까 다운의 뜻 아래로.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놓아라 이 뜻이 put down. 너의 가방을. 그 다음에 스탠드의 뜻이 뭐였더라? 서다. 반대말은 뭐였더라? 앉다. sit. 그러니까 얘도 하다시, 얘도 하다시인데 반대말인 거야. stand up, 일어서 주세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open의 뜻이 뭐였어요? open your book 할 때 open이 열다, 펼치다였죠. 그러면 닫다라는 반대말이 뭐였더라? 그렇죠. close가 되는 거야. clos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 좀 닫아주세요가 나오죠. 문 좀 닫아주세요가 뭐다? Close the door. Close the door. 문 좀 닫아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부탁했을 때, 뭐, 그렇게 할 겁니다. 이럴 때 뭐라 그런다? I will. I의 뜻은 나는이야. 그 다음에 will은 무슨 뜻인지 혹시 아나요? 뭐뭐 할 것이다야. 뭐뭐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앉으세요. 했더니, 아,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I will sit. 안녕히 가세요. 수고했어요. I will sit down. 이라고 해도 돼. 그래서 will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할 것이다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에 또 지금 했는 게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오늘 익히는 게 왜 어려운 것도 있는데 다음에 또 설명할게요. 인조인조인조 오케이.